엘리베이터가 20층에서 추락하며 시속 150km로 3초 내에 바닥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살 수가 없죠.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를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점프를 하면 그 속도가 10km 정도이기에 150km로 추락하던 속도가 점프를 하면 140km로 줄어들 뿐입니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에는 여러 비상장치가 있어 이런 속도로 자유낙하하지는 않기에 자세만 잘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쪼그려 앉고 양손은 안전바를 잡으세요. 이때 등이 벽에 닿으면 충격이 몸에 바로 전달되기에 절대 안됩니다. 이 자세로 충격을 흡수해 골절은 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잠깐 멈췄을 때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려다 발생합니다. 2차 추락에 대비해 반드시 이 자세를 구조될 때까지 유지하... 급발진 차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밟는 방법입니다.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으면 절대 안됩니다. 온 힘을 다해 세게 밟아서 브레이크의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가 굳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두 발로 체중을 실어서 힘껏 밟아줘야 됩니다. 둘째,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 엔진에서 바퀴로 이어지는 동력을 차단시키세요. 기어를 주차로 변환하면 핸들이 잠겨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이드 브레이크를 활용하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급하게 올리면 자동차가 드리프트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천천히 끊어서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은 중앙 분리선이나 가드레일 옆을 긁으면서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15킬로톤 핵이 떨어지는 순간 반경 1킬로 내의 생명체는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4.5킬로까지 건물은 초토화되며 125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일단 공습경보가 울리면 4분 후 핵이 폭발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건물 지하나 지하철역으로 대피하세요. 그 다음 이 자세로 눈과 귀를 막아 핵폭발 순간 고막이 터지지 않게 하고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 몸속 압력을 배출하세요. 이때 배를 땅에 붙이면 진동으로 장기가 파열되므로 절대 안됩니다. 바로 위로 솟구친 방사능 물질이 검은 빛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콘크리트 건물 지하에서 외부 방사능 농도가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시점인 14일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14일 후 근처 건물 지하에 있는 대형마트나 쇼핑센터로 이동해 식량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물에 잠기는 차 안에서 살아나가는 방법. 차가 물에 잠기는 순간 수압 때문에 절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전력이 차단돼서 창문도 내려가지 않죠. 살아남기 위해 세 가지 스텝을 꼭 기억하세요. 스텝 1, 차가 기울어지는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공간과 산소를 확보하세요. 스텝 2, 머리받침대를 뽑아 창문을 깨세요. 창문은 옆 유리가 가장 약하며 힘이 모이는 중앙이 아닌 모서리를 있는 힘껏 내리쳐야 합니다. 스텝 3, 만약 창문 깨기에 실패했다 해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차가 물에 더 잠기기를 기다리세요. 차 밖과 안의 수위 차이가 30cm 이내로 줄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치고 탈출하세요. 손가락 절단 시 응급처치 방법.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게 됩니다. 동맥이 절단되었기 때문이죠. 거즈나 수건으로 절단 부위를 5분가량 꾹 눌러 지혈한 후 절단 부위를 묶어주세요. 이때 지혈제를 뿌리면 봉합수술에 방해가 되므로 절대 안됩니다. 이어서 잘린 손가락을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가볍게 헹궈서 겉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손가락을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얼음에 직접 넣으면 동상에 걸려 조직이 상하게 되므로 절대 안됩니다. 손가락을 거즈나 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에 넣고 이 비닐을 얼음물에 담그세요. 이 얼음물의 최적의 온도는 4도씨입니다. 4도씨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얼음과 물의 비율을 1:1로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병원에서는 접합 수술이 불가하므로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을 검색하고 근처에 없다면 119에 요청하세요. 화재 현장에서 살아서 탈출하는 방법. 화재가 발생하면 불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키고 실내는 정전이 돼서 암흑으로 변합니다. 이때 1층으로 탈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피로가 막혀있다면 옥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선 문을 열고 나갈 때 문 앞까지 불이 번졌다면 손잡이가 뜨거워져 화상을 입게 되므로 손등을 가까이 대서 반대편 열기를 꼭 체크하세요. 문을 열었을 때 작은 불길이 길목을 막고 있다면 소화기가 없는 경우 탄산 음료를 흔들어 뿌리면 물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1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력이 차단돼서 갑자기 멈출 수 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연기로 인해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을 활용하고 이동 시에는 한 손은 어둠 속에서 벽을 짚으며 가고 다른 한 손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유독가스로부터 폐를 보호하세요. 마지막으로 출구 앞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면 지면으로부터 20cm 위까지는 맑은 공기층이 존재하므로 최대한 납작 엎드려 기어서 탈출하. 귀 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갔을 때 대처 방법. 알 수 없는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간 경우 불빛을 비추면 절대 안 됩니다. 파리나 나방은 빛을 좋아하므로 자연스레 밝은 곳을 향해 나오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는 더 깊숙이 들어가 발버둥 쳐서 고막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세 가지 스텝을 꼭 기억하세요. 스텝 1.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귀 속에 식용유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고 5분을 기다리세요. 이 기름은 귀 속 점막을 보호함과 동시에 벌레를 익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텝 2. 움직임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귀를 뒤쪽 상방으로 잡아당겨 외이도를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머리를 기울여 흔들어주며 벌레 사체를 빼내세요. 스텝 3. 사체 빼기에 성공했든 못했든 최대한 빨리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귀 속에 알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나의 가족,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원인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침묵의 암살자, 뇌졸중입니다. 살기 위해 먼저 뇌졸중 초기 신호를 눈치채야 합니다.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두통이 느껴지다 10초 내로 다시 멀쩡해지지만 이때 4시간 반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초기 신호가 나타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뇌졸중 진단법 FAST를 꼭 기억하세요. FACE, 미소를 짓고 양쪽 입술 대칭 여부를 확인하세요. ARM, 팔을 앞으로 뻗고 한쪽만 처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SPEECH, 말을 해보고 발음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이 중 한 가지라도 되지 않는다면 TIME,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119를 부르세요.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 개가 나를 응시하며 꼬리를 짧게 흔들고 있다면 이는 당장이라도 공격할 신호입니다. 절대 뛰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뒷걸음질로 피하세요. 둘째, 미처 피하기 전 개가 달려든다면 움직이지 말고 물건을 던져 개가 그것을 따라가게 하세요. 셋째, 이를 실패했다면 달려드는 순간 무엇이든 내주어 물게 하세요. 물건이 없을 때는 냄새나는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개의 급소인 눈을 찌르거나 코를 강하게 때려 상황을 벗어나세요. 참고로 손을 물렸다 빼려고 하면 더 세게 흔들어대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목 안쪽으로 손을 더 집어넣으면 입을 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 자세를 취해 목과 복부를 보호하세요. 군중 속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다수가 하나의 물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압사사고의 전조 증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동 시에 이 자세로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고 버티는 힘을 극대화하세요. 선체로 앞뒤로 짓눌릴 때 폐와 심장이 파열되 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장 그곳을 탈출하세요. 탈출 방향은 큰 힘이 작용하는 앞이나 뒤가 아닌 대각선 뒤쪽 방향입니다. 옆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이동하기를 반복하세요. 이때 핵심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리를 대각선으로 가능한 넓게 벌려 버티는 힘을 극대화하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자세를 취해 장기를 보호하고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배에 칼이 찔리면 이내 복부가 따뜻해지며 끔찍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살기 위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배에 꽂힌 칼을 절대 빼지 마세요. 대동맥이 찔렸다면 칼을 빼는 순간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과다출혈로 수분 내 사망하게 됩니다. 칼이 몸속으로 더 들어가지만 않도록 옷이나 수건으로 그대로 칼을 싸맨 후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있으세요. 둘째,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일어서는 순간 복부에 힘이 들어가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튀어나올 수 있기에 무조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출혈로 탈수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장으로 이동한 음식물이 밖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찔리는 순간 이미 칼이 빠졌고 장기까지 튀어 나왔다면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 절대 다시 집어넣지 말고 더 빠져나오지만 않도록 젖은 수건으로 장기를 감싸잡고 119를 기다려. 야생 멧돼지는 총에 맞아도 한 방에 죽지 않고 들이받치면 송곳니에 허벅지가 뚫리게 됩니다. 이러한 멧돼지와 맞서 싸우는 것은 자살행입니다. 멧돼지를 마주쳤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멧돼지의 시력은 0.1 수준으로 매우 나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치다 물체 뒤로 몸을 숨기고 멧돼지가 지나치길 기다리세요. 이때 눈을 피하거나 뛰어서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갑자기 나에게 돌진한다면 나무나 자동차 위로 올라가세요. 멧돼지는 지상으로부터 1.5m 위에만 있어도 절대 올라오지 못합니다. 참고로 갑자기 우산을 펼치는 것은 멧돼지를 놀래켜 공격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돌진해올 때 올라갈 곳이 없다면 방향전환을 못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활용해 지그재그로 도망가세요. 추락 위기에 처한 항공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충격시 몸을 관통할 수 있는 펜, 안경, 벨트 같은 물건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전벨트를 맨 채 이 자세를 취해 추락시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세요. 중요한 것은 2차, 3차 충돌에 대비해 기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상착륙 후 목숨을 건졌다 해도 더 위험한 것은 충돌과 동시에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이때 탈출의 골든타임은 90초입니다. 90초가 지나면 내부의 산소가 급속도로 공급되며 순식간에 기내가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탈출에 성공했다 해도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바로 이어지는 폭발에 대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최소 150m를 벗어나세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천지에 있는 20억 톤의 물이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하고 화산탄이 반경 60km를 초토화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거리가 있어 이러한 피해는 입지 않지만 화산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위로 40km 치솟은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9시간 내에 서울에 도달하고 24시간 내 전국을 뒤덮게 됩니다. 우선 경보를 듣자마자 당장 마트로 달려가 최소 2주치의 식량을 구비하세요. 30분만 지체해도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집에 있는 모든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고 큰 틈은 젖은 수건으로 막으세요.
또한 렌즈는 반드시 빼고 상수도가 오염되기 전에 물을 받아 두세요. 그 후 방송을 주시하며 남동풍이나 북서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리세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100년 주기로 돌아오는 백두산 폭발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암은 처음에는 여느 점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뒤늦게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사리마 흑색종입니다. 지금 당장 몸에 있는 점을 살펴보고 세 가지 기준으로 흑색종을 판단하세요. 첫째, 모양. 흑색종은 점과 달리 모양이 비대칭적이며 경계가 비뚤비뚤합니다. 둘째, 색깔. 점은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흑색종은 한 점 안에 여러 가지 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의 크기가 커지는지 살펴보세요. 참고로 손톱 및 발톱에는 까만 줄 형태로 나타나니 이 줄이 점점 짙어지거나 퍼지는지 살펴보세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지금 당신이 촬영되고 있다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면 먼저 와이파이를 켜세요. 몰카가 있다면 신호가 매우 강하며 길고 복잡한 이름으로 와이파이가 잡히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몰카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와이파이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의심되는 곳을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 찍으세요. 찍은 사진을 확대하면 하얗게 반사된 렌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공간에서는 빨간 셀로판지만 있으면 됩니다.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부분을 모두 셀로판지로 붙이고 불을 끈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세요. 카메라가 숨겨진 곳은 렌즈가 반사되고 여러 각도로 비춰봐도 표시가 납니다. 만약 셀로판지가 없다면 몰래카메라 탐지 어플에 있는 적외선 탐지 기능을 활용하세요. 쥐가 났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면,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 가자미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에 쥐가 나서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종아리 위쪽 비복근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 안쪽으로 꾹 눌러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만약 혼자 있다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면 됩니다. 그 아래쪽 가자미근에 쥐가 난 경우에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미국 의사가 발견한 더 간단하고 효과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으로 윗입술 가운데를 꼬집어주세요. 그 원리는 밝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다리 힘은 최대한 뺀 상태로 꾹 꼬집고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쥐가 풀립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고 경보가 울리면 식량 확보와 동시에 식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화산재가 대한민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식수가 바닥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수돗물을 틀어도 오염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염된 물을 정수하기 위해 먼저 물을 2분가량 휘젓고 잠시 기다리면 큰 이물질들을 빠르게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물을 위쪽에 두고 빈통을 아래쪽에 둔 뒤 그 사이를 옷가지를 잘라 만든 천으로 이어주세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빈통에 깨끗한 물이 천천히 차오르게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이 물을 바로 마셔도 되지만 세균 제거를 위해 끓여서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오염된 물에 이 가루를 넣어서 저어주기만 하면 세균까지 99.9% 정화되는 제품도 있으니 미리 구비해두세요.